야, 이차아직까지안팔리네. 잠시만보자. 1890. 예, 여기 외제차 많아요. 아, 손 시려. 아, 레이 있네. 900만 원이네. 어? 레이 900만 원. 레이 900만 원. 레이 900이면 비쌉니까? 아, 중고 쪽으로 비싸다고요? 저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900만 원. 저 신차가 저기 신차가 천 몇백 아닙니까? 연식이 좋은 모양이다 이래 이거. 몇 년식이래? 2013년식이네. 2013년식. 2013년식. 52,000km 탔네. 900만 원. 국산차가 많이 안 보이네. 다 수입차만 보이네요. 아빠인데. 아, 놀래라. 아반떼 2008년식 82,000km 600만원. 이거 이 차가 600만원 차. 600만원. 아, 나 모하비는 기한 모양이다. 와. 자, 방송 보시는 형님들 추천 진짜 좀 눌러주세요. 추천 들차. 모하비가 차값이 많이 안 떨어지죠, 그죠? 저기 형님, 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저? 형님들, 저 여기 지나갈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2009년식. 에이, 은색깔은 좀 파인데. 모하비 2009년식은 얼마 정도 하노? 와, 주행거리 뭐야? 1, 10, 100, 1000만, 10만. 22만 킬로 탔네. 와. 은색 뭐노? 아, 방송할 때 탈라고. 네, 이런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보면. 응? 가격을 안 붙여놓네,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네.
가격을 안 붙여놨어. 아니 레이 900만원씩 주고 살 것 같으면 새 차 사는 게 맞지, 그죠? 예, 레이 1000만원 달라면 새 차 사는 게 맞지. 체크를 안 해놨네. 모닝 이런 거. 아니 모닝에 무슨 뭐 옵션이 뭐가 필요합니까?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네. 옵션 필요 없어요. 네. 옵션 뭐 옵션은 조금차 형님들 세단 타시는 형님들 뭐 옵션 필요하지. 저 굴러가면 돼. 굴러가면 돼. 가면 되죠 뭐. 예. 네. 뭐 의자에 열선이나 하나 들어오면 되지 뭐. 코란도 스포츠 찾아봐라 포야. 코란도 스포츠요 형님 차가 많이 없네요 형님. 다 수입차밖에 없습니다 형님.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를 찾아봐라. 코란도는 없습니다, 이게. 순 다 수입차밖에 없네, 이게. 코란도 찾으려면 또 연산도로 넘어가야 돼. 연산도. 무소 이런 것도 없네요, 형님. 이거 다 수입차네. 아하,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계시는 분이죠?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시트지 새끼. 예, 형님. 캡티바 추천. 캡티바 형님. 오. 오, 밑에. 밑에 주차장에도 차가 있나? 아, 저 밑에도 상품이에요? 예, 예. 아, 예. 어, 밑에 주차장이 있단다, 얘들아. 좀 보러 가자. 갤러퍼 이런 거 괜찮은데, 코란도, 그죠? 예? 뒤에 막, 그, 진칸에 막 물건 막 실을 수 있고, 어. 여포도 인천에서는 인사 못하지. 인사를 왜 못해?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 이 쌍놈 새끼야. 아, 씨발, 잡느라 가다는. 아, 넘어지는 순간, 진짜 뭐. 어? 와, 또 자극소리 많다. 우와. 그래, 여기네. 그래, 여기네. 위에는 수입차고, 밑에 요 지하 벙커에 뭐. 어? 아프라. 아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됐어, 아프라. 아. 아, 괜찮습니까, 형님? 아, 뚱뚱해서, 아우. 아, 아파. 김부선이 저 새끼 되게 좋아하네. 어?
가격을 안 적어놨냐. 소렌토 870만원까지. 2008년식인데 몇 킬로 탔노? 10만 탔네. 1, 10, 100, 1000, 10만, 10만. 870만원이라네. 870만원. 아우, 이거 세차 다 해야 되는 차들인 것 같아요. 먼지가 수두룩하다. 니는 팔리겠나? 어? 야, 아지야, 삼촌아. 와, 포스는 진짜 뭐, 한 포스 하는데, 니 팔리겠나?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방송용으로는 이런 거 뭐, 어디죠? 어? 뒤에 가스레인지하고 막, 힘들어 실어가, 막. 하하, 무서워 보이네. 코란도. 코란도. 2002년식 155만원. 2002년식 155만원. 괜찮은데? 어? 주행거리 20만. 수동, 자리해라. 나는 오토밖에 못한다. 2종 오토다, 면허증이. 무쏘. 무쏘 이것도 155만원이네. 이거는 수동이야, 뭐야, 오토야. 무쏘. 무서요. 무슨 사라고요? 155만원, 잠깐만요. 수동인가? 왜 안 적혀놨지? 변속기 AT라 적혀있는데, AT는 뭡니까? 예? AT가 뭐예요? 아, 오토라고요? 거짓말하고 앉았네, 이 쌍놈 새끼들이. 오토면은 O하고 T지, 이 쌍놈 새끼, AT인데 또 낚시질하고 앉았네. 이 사람 완전 바보로 하네. 아, 새끼들, 이것들. 내 바보로 보이나? 어? 오토면은 O하고 T겠지, AT가 왜 나오냐? 이 ET 같은 새끼들아. 오토 맞아요. 네. 우리 열무이 오셨나? 5만 키로. 카니발 조금 괜찮은데. 뭐, 스타렉스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 그지? 걔는 이게 내가 타고 다니면은, 보도 사무실 실장인 줄 안다. 이거, 차 깨끗한데요? 차는 일단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색깔이 은색. 한 더 둘러볼게요. 안에 시장 억수로 크네. 요거 내가 볼 때는, 잠깐만, 이 몇 년식이야? 요거 몇 년식이지? 2012년식. 2012년식 5만 키로. 이거 한 얼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방송용 라브 아닙니까? 라브 못합니다, 이게. 1700? 아, 1700. 이거 차 사면 한 5년 이상 타야돼. 방송용으로 이제 이거 타면은 이제, 뭐 한 5년 이상은 타야지. 팔 때 생각 안 하고 그냥, 얼쯤하이 뭐, 어디 뭐 다니고 산 같은 데 올라가고 할 때도, 올라갈 때도, 잘만 올라간다면 뭐. 1300요.
아유, 푹 쉬라. 푹 쉬라, 푹 쉬라. 트라제, 트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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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난도 있네. 고난도 있네요. 오토. 2004년식. 아유, 29만 킬로 다 뛰네. 어? 2004년식 29만 킬로 다. 아유, 아유, 영감님 죄송합니다. 예. 29만. 29만 떴네요. 29만 뛰었으면 차 굴러갑니까? 죄송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잘 굴러가요? 와, 29만. 저도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와. 15년식 모닝. 보통 30만 전에 뺐잖아고요. 이야! 이야, 이 뭐야? 이야! 으아! 안 파나? 이야, 이야, 잠깐만요. 오토인데, 좋네, 귀엽네. 어, 이건 안 파는 모양인데. 아, 오토예요, 오토. 아, 전화번호가 없어요, 형님. 이제 저런 차들은 이제 이제 내놓으면 이제 희귀로 이제 파니까는 조금 비싸게 받는단 말이야. 2003년식 주행거리 20만 킬로. 아우 씨발 뭐 귀신 나올까봐 겁나고 못 들어가겠네. 귀신 나올까봐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 저런 차들은 히타 들으면 차가 안 나간다고요. 아, 요거 되게 땡기네.
요거 되게 땡기는데요, 형님들. 아, 이 프라이드입니까? 이거 프라이드인가요? 아, 요거 많이 오는데. 요 방송용 문 열어봐도 상관없겠지? 몇 개로 탔지? 이 몇 킬로 탄 차야? 16만 탔네요. 16만. 아, 이. 올린다고요? 날개도 달리는데? 안 좁냐고요? 에, 뭘 좁을까요? 이 뭐 좁으려고? 100만원, 100만원 넘는다. 아, 100만원 넘을 것 같아. 16만 킬로 같으면은, 그렇게 많이 탄 차도 아닌데, 그죠? 제 거 Q5 14만 탔거든요. 어, 억수로 안 탄 차죠. 잔고장이 없다고요? 어, 어머니가 잘 타셨으니까는 잔고장이 안 나겠죠. 저는 뭐, 아무데나 막 타고 하기 때문에. 다마스는 안 돼요, 진짜. 다마스는 진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생긴 것 자체부터 식빵같이 생겨가지고. 타다가 생커버 하면 도는 순간 제 무게가 한쪽으로 다 실리면서 그대로 뭐, 예, 누웁니다. 누워요. 아, 다마스는 위험해서 안 돼요. 저 대를 이어야 됩니다. 차가 이게 다네, 없네. 아, 저 안에 코란도 하나 있네. 제네시스가 또 사고인데. 2009년식이고, 어, 11만 탔네. 제네시스가 한국 차 중에 이 차가 제일 좋거든. 세단 중에는. 이 차가 제일 좋다. 제일 좋아. 코란도 저만 아까 본 놈 아이가 저거. 아까 본 거 맞네. 155만원짜리. 몇 킬로 탔노? 20만 킬로 탔네. 우! 우! 390원. 390원. 오! 오! 390만원. 390만원이지, 형님. 저게, 이게 390원 할 수 있습니까? 자, 서둘러오세요, 형님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옆에 카트는 어때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절차. 방에 900명 보는데 추천이 30개네. 이거 방송 꺼야 되는 장면이가. 단가 안 맞네. 어? 타산 안 나오네.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제네시스요. 제네시스 저거 가격 안 적혔던데요, 형님.
차는 제네시스가 좋아요. 뭐 에코스 이런 것보다. 예, 미국에서 외국에서도 인정한 게 이 차입니까? 구형 신형 다 필요 없고 신형 다 필요 없다. 이 차 갑이다. 가격은 안 적혔네요. 색깔도 이쁘네. 뒤에는 은색인데 뒤에도 아 이건 너무 많이 타다 20만 킬로 탔네. 이 차가 갑이거든. 아 저거는 방송용으로 좀 못하지. 저 차는 기름 많이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김부서이 니 차 아이가 이거 어? 김부서이 니 차 아이가 아유 아유 좋네.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봤는데 단가가 내가 봤을 때는 한 천 몇백만 원씩 스타트 끊어질 것 같은데 한 1500에서 1700. 아. 어떻게 보면은 카니발이 어떻게 보면 또 낫기도 낫고 저 마티즈나 모닝 이런 거는 사실상 차가 좀 좁으니까 네. 근데 63 아니잖아. 새끼 63 아니면서 왜 63 힐을 박? 엄마 이거 63 맞나 이거? 63 맞네. 자 형님들 추천자 좀 누릅시다. 추천 절차. 아, 밑에는 조금 낮은 차들 있고, 위에는, 좀 단가 좀 높은 차들이네, 다 보니까. 아, 이건 너무 좀 비싸다. 차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 아, 이거는 보니까, 차고지가 어디고? 연산동이네, 응? 연산동 먼지님 타는 차네, 응? 360을 뚜껑 다 열고, 온 동네 먼지 다 쳐먹고 다니고. 차는 이쁘다, 그지? 아, 카니발 차 좋게 나왔네, 진짜. 몇 인승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승이네. 6인승. 한 군데 더 가볼까, 딴데? 어? 딴데 가볼까? 어? 어디 가볼까? 좋은 차는 수입차는 여기 많아요. 수입차는 많아. 수입차는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아, 반여동. 너무 멀지 않나? 반여동? 반여동 한번 가볼까? 반여동.
저기요, 세면요. 우창 자동차 백화점. 관여동 한번 가보자. 수입차는 어디서 많아요? 제일 많아. 좋아하죠. 예. 자, 반여동. 반여동 가봅시다. 반여동.